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2017년 하반기 또 2018년도 시험 대비해서 첫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첫 시간이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출발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년을 커리큘럼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의 단계를 보면요. 이 기본반을 통해서 기본 이론을 접하는 시간. 그래서 이게 말이 이제 이론반이지 실제로는 우리 시험에 있어서 이론이라는 것이 있기보다는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무슨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하듯 그런 이론이 아니라 요거 시험 문제를 내가 잘 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소. 이걸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3개월 과정을 통해서 기본서를 통해서 학습해야 되는 시간. 그래서 평소에 이제 기본서로 3개월 이렇게 진행하는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서브노트를 통해서 또 3개월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1년간 4번 순환을 하죠. 그래서 기본반이 있고요. 요건 지금 기본서를 통해서 학습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서브노트를 지금 책과 함께 나간 서브노트가 있죠. 거기에 메모하면서 자기만의 요약집을 만들어가는데 주의할 건 이게 처음부터 3개월을 통해서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3개월 과정의 처음 단계에서 이제 학습을 정리하고 복습하면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문제를 풀면서 거기서 또 얻어진 요령이나 또는 이해해야 될 부분을 또 넣어서 또 만들고 그래서 시험 한 달 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나만의 노트를 만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큰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고요. 자, 요 이론적인 어떤 토대가 마련되면 문제를 풀어야죠. 근데 우리가 문제풀이반이라고 별도의 반이 있지만 대체로 평소에는 심화반이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가 심화학습이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지금 종합반에서 얄팍하게 들어가고 심화반에서 깊이 들어가고 공무원 시험에 그런 거 없어요. 즉 이론적인 토대는 깊고 얕은 게 없고 다만 잊지 않고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심화반 수업을 통해서 국어에 있어서는 제가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프린트를 가지고 문제를 기출문제를 풀고 또 예상문제를 풀고 이렇게 반복하는 학습을 이 심화반에서 갖추고요. 마지막 직전에는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아는 것만큼 문제를 요령껏 푸느냐 이런 방법, 그러니까 실전 문제풀이 또 요령이 필요해요. 그걸 이제 문제풀이반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1년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한다면 요 기본반은 3개월 순환 과정으로 1년에 4회 반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 심화반은 거의 한 달 한 달. 물론 얘도 일단 기본적인 토대는 3개월 과정이지만 얘는 순환이 아니라 그냥 직선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 보기 전까지 자료들을 보강하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기본반 한번 돈 다음에는 또 심화반 학습을 하고 아니면 또 국어에 일정한 토대가 마련됐거나 또는 지금 시험을 많이 앞두지 않은 이런 때에는 또 함께 진행하셔도 되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반은 시험 직전에 한 3개월 과정으로 얘도 순환이 아니라 단선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마지막 시험 직전에 문제풀이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우리가 시간적인 그 비중으로 본다면 3개월이라는 과정 이 문제만으로는 사실 실전 훈련을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심화반을 통해서 학습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올해도 이제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대체로 시험 직전까지 그냥 꾸준히 수업 듣고 하던 친구들이 합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선택의 즉 가능성은 많죠. 특히 이 국어, 영어, 한국사라는 이 공통 과목은 여러분이 인터넷 조금만